XSFM입니다. IDWK. 카르텔에 일조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상관없는 사람한테 준다. 과학과 국제정치에 밝은 사람들 사이에서 노벨상에 대한 이런 비판이 나온 지도 거의 한 세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행사에 의례 뒤따르는 논평이죠. 그 고급진 논의들을 이해라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벨상에 대한 기초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117년차 노벨상 주간에 보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 안에서나 그 명절 때문에 바쁘지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자 윤세민입니다. 왜요? 뭐 샀어요? 아니, 명절이 지나면은 아, 네. 그래요? 먹어서 현자. 아. 놀아서 현자 타임. 네. 혹은 못 놀아서 현자 타임. 네. 어떤 이유로든 연휴가 지나면은 우리는 잠깐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 읽기 놀이 방송을 모니터를 했는데 되게 못했어? 왜요? 아, 너무 깝치더라고요, 제가. 아. 네. 약간 이불킥 각이었어요. 아, PD의 불찰이죠. 예. 따끔하게 가르쳐 놨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약간 그 네. 큰 집에 있는 개처럼 무슨 소리야? 친척들이 향해 짖어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약간 경계하다가 신나하거든요. 아, 그런. 네. 네.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네요. 방송할 때는 신날 때를 조심해야죠. 방송할 때와 술 마실 때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할 거 다 하시면서 한국 뉴스들 많이 들여다보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추석 때 뭐 하는지 그런 거 그냥 구경만 하신 분들도 많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인스타를 보면서 네. 한국은 이렇구나. 문화가 지역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과 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게임 문화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노니까. 네. 지역 문화에 맞는 명절들 부디 이질감 안 느끼고 같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 분들이라면 이제 그 추수감사절 시즌에 민족에 따라서 아, 우리가 뭐 이런 걸 하고 노냐. 하면서 그냥 가게 열고 일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외국에도요? 네. 근데 명절은 쓰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쓰더라도 그 동네 쓸 사람들 쓸 때 같이 쓰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할로윈 아닌가요? 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참 안타까운 일. 아니, 뭐 재밌게 노는 건데요, 뭐. 네, 못 놀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아, 그것은 알기 싫다. 추석 이후에는요, 날짜를 이렇게 쭉 봤더니 노벨상 주간이 껴있더군요.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들려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들으시고 이번 주의 뉴스를 정리한 다음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 만 개의 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만 개는 서울시가 매일 공개하는 결제 문서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에서 시작합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는 서울시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 쌓여가는 수많은 결제 문서, 그 마지막 서명의 주인은 시민, 바로 당신입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세요. 결제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 소통광장.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시민이 몰랐던 시민의 권리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가부.서울.go.kr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가 돌아왔군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들 다 보내셨는지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서울시청 정보소통광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네. 지자체별로 네. 경쟁이 붙어서 아, 맞아요. 예,
서로 간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서로. 그 서로 간의 정보는 아니고 자기들 정보를 그렇죠. 공개하겠다. 네. 네. 아, 하지만 서울시청의 정보소통광장에 있는 네. 정보의 질과 양은 네. 그 어느 도청과 비교해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좋은 점수, 후한 점수를 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오픈소스가 이제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시작 단계고 점점 쌓아나가는 중이죠. 예, 그 중에 최초로 시도를 했던 게 서울시였고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제할 때 이거 정보 공개 왜 안 되냐, 이런 반문을 그 특유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하면 아주 무서울 겁니다. 예, 제가 공무원이라도. 말소리하고 같이 들어야지 나긋나긋한데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은 글자만 되게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짱 무섭습니다. 예. 네. 어느 곳에서는 갑이라고 부르시고 네. 하지만 나긋나긋하게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하신답니다. 네. 국정원도 다른 걸 사찰하지 말고 네. 이 정보소통 광장을 이용했으면 아주 다 공개돼 있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 저는 이제 물론 다른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그 시행정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지만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구경했던 저한테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120 다산 콜센터의 질문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질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네. 그것도 이제 로우 데이터 형태로 나열이 쭉 돼 있는데 지방세 전자고지를 이메일로 못 받았어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비둘기를 잡아도 되나요? 정말 자질구레한 걸 다 물어보시네요.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나땡키 마라톤 언제 하나요? 이것도 서울시에 물어보면 알려주나 봐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면 왜냐하면 서울시가 네. 그 협조를 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 주홍날개 꽃매미가 뭔가요? 다양한 질문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심이 데이터 쌓이듯이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네. 예, 좀 더 뭔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나중에 무슨 세스코 게시판처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만 필요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 라운드업 시간입니다. 윤세민 기자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사실 나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추석의 밥상머리에서 나온 뉴스 이슈 이야기가 해외 뉴스인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해외 뉴스 중에서도 이거는 가십거리로 치기에는 너무 좀 슬픈 소식이었죠. 그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콘서트장을 향해서 자동화기를 난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범인이 지금 주어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58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5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동화기를 사용한 총기 사건이었고 그 점이 또 특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안 들리는 척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총기 규제와 총기 규제 반대의 목소리 등등등 미국이 여러 가지 각도로 절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이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으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 제이슨 엘딘의 공연이었을 텐데 컨츄리의 신성이죠. 심지어 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뭐 서로 되게 나쁜 말들이 너무 많이 오가요. 저런 노래 듣는 백인들한테 생긴 일이니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요즘은 혐오가 넘쳐나는데 그 혐오 발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는 것도 참 이채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씁쓸했고요. 몇 사람의 하나의 단체와 하나의 정치인 정도의 이야기만 드리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 2010년대 초반 아마 2012년이었을 겁니다. 공격용 총기 사용 금지 법안 입법 추진이 됐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의 축복 속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국 이제 의회 로비의 벽에 막혔죠. 네.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고 33년생입니다. 최고령 상원 의원. 그렇겠네요. 33년생이시면. 네. CIA의 이제 그 국제전쟁에서 나타난 고문 실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도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상원에서 이 보고서 작성을 방해하려 했던 CIA의 공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덤으로 폭로됐죠. 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사람이라고 뭐 막 진보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미국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회의원 오래 해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방해 공작까지 덤으로 폭로가 되게 하려면 굉장히 유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에드워드 스노든더러는 배신자라고 부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하는 건 적극 지원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보통 엘리트 정치인이에요. 다만 NRA 총기협회에게는 엄청난 정적입니다. 지금 미국 총기협회 홈페이지 가면 미국 총기협회 홈페이지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정치 아젠다 세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첨단 중에 하나의 사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협회에 건조한 사이트가 아니에요. 한국의 협회에 가면 네. 협회장이 이렇게 주먹을 모으고 웃고 있고 사인 있고 협회장 말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협회 연혁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최신 글이 2008년 정도 되죠. 공지라는 비어 있고 자유 게시판 가면은 저 비아그라 시알리스 상해파입니다. 이런 거 써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TV 광고용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돈 많이 쓴 상품이나 영화 광고용 사이트 같아요.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엄청 예쁘게 치장해놓고 선동 문구로 엄청 예쁘게 걸어놨어요. 거기 보면 최근에 이제 다이앤 파인스타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절반입니다. 총기 규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더러 이제 NRA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주변인 사람들이나 협회 관련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된 미국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즉 총기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과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상생이 가능한데 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왜 이런 참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남을 때리는 사람과 남한테 맞는 사람의 상생이 가능하단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규제 법안도 규제 법안도 실제로 규제 못해준다. 무슨 뭐 시카고 어느 동네에 갱이 있는데 갱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야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입법해놓은 법 내용 좀 확인할게 너를 죽이기 전에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하면서 안 될 테니까 그만해라 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RA는 결코 미국 정치인들에게만 돈을 많이 쓰는 단체가 아닙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만 쓰기엔 너무 많죠 돈이. 그 다음은 뭡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건희 회장을 왕으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한 청와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옛날에 그 탄핵되고 뭐 이제 구속당하고 그 시절에 예.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북한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제 절을 하면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마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박근혜는 마마고 네. 이건희는 왕이고 이재용은 세자고 네. 그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걸 보면은 이쪽 유니버스에서는 커뮤를 띄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마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저 그건 그냥 특정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는데 커뮤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본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나 총리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실제 권력이 어디 있다고 믿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대통령을, 그, 이제 행정부의 수장을 뽑아 앉힌 국민들을 어떻게 보느냐도 드러내 주겠죠. 그런 시각을 세트로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 뭡니까?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20대 국회 입법 네트워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당들이 모두 법안 발의에 같은 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유효상종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보도한 건데요. 대선 전에 비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다른 당과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그... 저 아주 훌륭한 보도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 제목만 보면은 되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목을 너무 그 야하게 뽑아놔서 그렇고요.
법안 발의 유유상종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것처럼.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자세하게 잘 분석했거든요. 분석한 결론만 좀 이상했다 뿐이지 참고를 하실만은 합니다. 이게 이런 지적이 정치부 기자들한테서는 진작부터 나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의 양당제, 충청도당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실상의 양당제였던 지난 몇 번의 국회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간은 퇴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그 각 개별 의원실의 자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눈치를 봐야 된다. 예. 정당이. 이것은 이런 문제의 그 후신, 저 후속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물갈이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50%씩 새로 물갈이를 해놓으면 그 다음 국회 때, 그전 국회 때 이어져 오던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좌진들,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정당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내외한다. 근데, 정책교류는 의원실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는 19대 18대에 비해서 예전보다 당의 눈치, 위쪽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검사도장을 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거수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의원실이 그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서로 좀 자주 만나던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20대에는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 기사에서 볼만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이러면 나중에는 웬만한 정책들 그 서로 저 주고받고 당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협상할 때도 되게 힘들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이젠 잘 모르게 됐다고 고도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법안 발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전보다 당과 당 간의 대화의 물꼬가 좀 트기가 쉽지 않은 국회가 된 것 같다라는 정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안동시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외의 곳에서 터지네요. 안동은 원래 경북 무형문화재인 안동포를 만들기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재배 면적이 96%가 줄어들고 현재 기능자도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안동포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재배 면적은 1.5헥타르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좁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동포를 만들기 위해서 대마를 재배한 다음에 식약처 직원이 관리하는 앞에서 잎을 전부 다 태운대요. 네. 네, 전부 다 걷어가서. 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뒤져보니까 작년 기사 중에는 또 대마 잎을 서리하는 게 극성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대마 서리 많이들 옛날 어르신들은 다 경험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것도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 기사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옛날에는 저기서 대마 잎들 많이 훔쳤지 같은 추억 게시물류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저도 얼른 생각해보면 그, 말 그대로 그 잎을 태우는 상황. 네. 감시하려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그 태우려고 모인 인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농민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서가지고. 아니, 근데. 이유 없이 웃으면서. 환각은 말린 다음에 태워야 되잖아요. 이건 바로 태우는 거고. 네, 몸에 안 좋을 겁니다. 뭐라도 쓰고 해야 될 거예요. 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안동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태워왔던 잎을 활용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의외의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덕질인을 통해 전달을 드렸던 익산의 한랄식품 공업단지하고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 단어도 잘못됐죠. 한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을 처리하는 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단지 중에서도 절박한 지자체가 진실을 드러내주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해안도 아니에요. 마리아나는 합법화 돼야 된다고. 네. 한랄식품도 한국은 만들어야 돼요. 근처에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근데 그 해안을 한국에서는 해안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해안입니다. 그 해안을 쫓아가야 될 만큼 절박한 지자체들이 시작할 건 거예요. 기사들을 뒤져보니까 안동시는 이 안동포를 살리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사실 그 키우기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사람 손만 좀 가면 되는 거라서 햄프시드 같은 작물 그니까 그 먹는 거죠. 이런 거 수입해서 들어온다는 거 좀 이상합니다. 우리 집도 수입산 갖다 먹는데요. 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머리를 쓸 곳들은 보통 이런 지자체들이다.
그렇게 키우기가 쉽다면서요, 대마가. 그렇대요. 그 지하실에.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지하실에 화분 잔뜩 갖다 놓고 빛만 조금 들어오면 쑥쑥 자란대요. 네. 일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의료용 합법 정도를 주장한 것은 이런 지자체였다. 네. 앞으로 비슷한 사정의 지자체들에서 추진하는 곳들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하죠. 10월 1일, 카탈루니아에서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중앙정부가 이를 무력 진압해왔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투표가 어렵게 진행이 되었고요. 투표 결과는 투표율 42.58%에 찬성 91.96%, 반대 9.84%가 나왔습니다. 카탈루냐 주지사는 독립선언을 예고했고, 독립선언서에도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독립선언을 할 경우에 자치권을 몰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근데 이후에서도 이제 압박을 했고요. 네. 최신 뉴스를 찾아보면은 그저께 주지사가 의회 독립선언을 보류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스페인은 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을 뒤덮는 세 가지 정도의 21세기의 트렌드입니다. 이민자 혐오와 극우의 정치세력 확장, 민족에 따른 독립운동입니다. 맞습니다. 예, 민족주의 독립추진입니다.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고 19세기에도 18세기에도 있었고 20세기에만 해도 평화적인 투표를 해서 독립을 해보려고 했던 곳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그 자본 독점이 가속됨에 따라서 등 떠밀려서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미 나오던 것들 중에 정치적으로 꾸준히 물밑에서 이야기가 나오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확 끌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 먹고 못 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독립이 무산되고 당장 12월에 엘클라시코가 있잖아요. 네. 그때 또 살벌하겠어요. 또다시 무관중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예. 다른 나라 리그에 비해서 이 라리가는 언제나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스페인은 늘 무서웠죠. 내부가. 다시 한번 무관중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그건 좀 관심이 생겨요. 두 주만에 뉴스를 해서 그런가 이런 대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윤세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Big Green.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노벨상 주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었습니다. 2일부터 10일까지가 발표였으니까요. 생각보다 좀 짧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노벨상 기사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무슨 대학교의 과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노벨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노벨 동양철학상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스포츠과학상. 근데 6개 분야밖에 없죠. 그렇죠. 네, 화학, 물리학, 생리학과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입니다. 저는 100개인 줄 알았는데 6개라서 생각보다 노벨상 주간이 짧은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노벨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이구나. 그냥 다른 모든 상을 보는 남의 집 잔치 구경하는 시선. 혹은 올림픽 보드 타는 시선. 네. 이거는 이제 상을 즐기려면 상에 속아야 되거든요. 상의 권위에. 일반적인 시선이죠. 그리고 이런 시선을 끌어모은다는 걸 주된 이유로 카르텔도 형성하고 국가와 민족을 차별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어차피 상이라는 거는 원래 보면 이제 인간이 주고받지 못해서 안달난 게 이제 본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재례 같은 거라는 거죠. 본능적인. 누군가는 한다. 네. 안 해도 실제로 이제 이건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하면서 다른 국가가 이제 노벨상 비슷한 걸 만들어서 자기 국가의 과학자에게 수여하고 그랬던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에게. 공자 평화상이요? 서울 평화상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왕 누군가는 할 거니까 여기가 하게 두자. 면서 이제 필요악 정도로 보는 뜨뜨미지근한 시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뭘로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노벨상이 100개 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게는요. 예, 짧은 이번 주 3시간 동안 훑어보겠습니다. 기본교양 노벨상의 인입니다. 117년차 노벨상 주간에 보내드립니다. 아, 117년이나 됐어요? 1901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런 데에 대한 기초교양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북유럽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스웨덴 전문가를 모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노르웨이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예.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상을 자기가 제정해서 자기한테 주는. 네. 북극여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가을이 뭐 수학의 계절이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외로운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스웨덴에서는 사실 이맘때 딱 10월 첫 주가 되면은 노벨 주간, 노벨 위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전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학계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노벨상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럼 뭐 북유럽 3국이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특히 뭐 평화상은 저기 노르웨이에서 하고 나머지 상은 스웨덴에서 하고 또 서로 뉴스가 거의 한 나라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북유럽이 북적북적해지는 때입니다. 하긴 다른 일로 북유럽 전체가 막 그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아서 시끄러울 때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무슨 옛날 무슨 뭐 아바 새 앨범, 뭐 에이스 오브 베이스 새 앨범. 혹은 요즘 뭐 즐라탄이 경기할 때? 아, 축구할 때는 그래도 좀 예. 그런 때가 아니면은 노벨상밖에 없어요. 네. 예. 저도 이제 스웨덴에 대해서 또는 북유럽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어렸을 때 제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아. 그래서 매년 노벨상 발표가 나면 누가 탔나, 뭘로 탔나, 이렇게 열심히 뉴스를 찾아봅니다. 근데 전공은 문과 가셨잖아요. 아, 근데 학위는 이과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 그, 하고 싶었어요. 물리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리대. 아, 그렇군요. 저도 꿈이 어저께 어릴 때 과학자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군수의 나눗셈을 만나기 전까지. 일찍, 일찍. 네. 한 5학년쯤 될 거예요. 네. 노벨상이 왜 유명할까요? 상금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상이든지 받으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노벨상을 꼽습니다. 노벨상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제가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아카데미상이나 네. 무슨 에스피 어워즈 뭐 이런 데서 상금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되게 이미 그 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정도의 금액. 그 받아도 고맙지 않을 정도의 금액. 네, 네, 네. 이미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테니까. 오늘 밤 축하 파티에서 다 쓸 금액. 근데 이게 공무 노동자들한테는 또 돈의 무게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평생을 살죠. 2017년 기준으로 올해 노벨상 상금이 분야마다 900만 스위디 크로나니까 12.7억 원이라고 합니다. 12억 7천만 원. 네. 거의 그러면은 이 정도 돈을 주는 상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한 방에 이게 뭐 유가증권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CD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확 날라오는 경우는 네. 네, 노벨상은 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노벨은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화학이 유일한 폭발물인 시절에 수송하고 폭발의 관리를 쉽게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엄청난 수요가 있었어요. 수요가 정말 다이너마이트급이었죠. TV에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계속 밀정해줬어요, 영화. 아, 그래요? 예. 독립운동 다루는 영화 보면은 소규모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군사행동. 옛날에 보면 네. 맨날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예. 다이너마이트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낮에 일찍 집에 오면 늘 워너브라더스 만화를 보잖아요. 워너브라더스 만화에는 회마다 매우 여러 번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그렇죠. 예. 네. 네. 산업혁명 이후에 탄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이너마이트 산업도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전에는 이제 마차나 기차에 실고 갈 수 있는 그 폭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탄광 말고도 산속에다 기찻길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폭파하거나 다양한 쓰임새가 있었는데요. 이 노벨이란 사람이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은 뛰어난 화학자인 동시에 또 남다른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이 1984년 보포시 철강, 보포시 기억나시죠? 1894년이요? 네, 네. 1894년 보포시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제 북극여우님이 나오셨을 때는 이제 군수산업의 네. 큰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네, 노벨이 처음으로 인수했던 게 이 보포시 철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강을 인수한 이후에 스웨덴의 가장 큰 무기회사로 발전시켰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제조 특허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순식간에 14개국의 회사를 차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다국적 회사의 최대 주주인 거죠, 노벨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후에는 비슷한 화약회사가 늘었습니다. 네, 한화라든가. 네, 가끔 저 우리 사무실 앞에서 예, 우리 화약 많다요 자랑해요. 아, 그러겠네. 네, 며칠 안 됐어요 또 올해 아이고, 올해 자랑은. 기가 막히게 우리 사무실에서 안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3mm 정도 차이로 안 보여요. 우리 사무실이 서강대교를 보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한화의 화약 자랑은 그 원효대교 앞에서 하거든요. 네. 소리는 되게 크게 들리고 화약은 안 보여요. 네, 폭죽은 안 보여요. 그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화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릴 땐 다 알았는데. 아, 하여튼 노벨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쓰임새에 따라서 계속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늘려갔습니다. 그만큼 신제품도 늘어났고 그래서 계속 경쟁에 밀리지 않을 수가 있었죠. 노벨이 내 발명품만 35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에디슨이네요, 에디슨. 거의 화약계에선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특허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네. 네. 에디슨과 달리 이 사람의 회사를 통해서 낸 특허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다라는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없죠. 에디슨의 경우에는 뒷말이 많은데. 그죠, 그죠. 예. 저런 생양아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근데 다이너마이트는 산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명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전쟁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알프레드 노벨의 형 루드빅 노벨이 사망을 했는데 프랑스 신문이 오보를 낸 거예요. 그 형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그 부고를 냈는데 부고 제목이 죽음의 상인 죽음을 맞다. 죽음을 파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서는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인류가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을 하겠구나. 그래서 리플이 없던 시절엔 참 그 사업가들이 순진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나 봐.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 이런 단순한 생각을 못하다니.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절이었으면 맨날 댓글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알프레드 노벨도. 노벨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네. 거 미리미리 읽었을 텐데. 아, 나 완전 싫어하네 이러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했을 건데. 이 제목을 보고 노벨이 1985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남긴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라.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자식이 있었나요? 자식도 있었죠. 청천벽력이네요. 그렇죠. 일가친척도 많았고 후대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노벨가에서 노벨상과 관련된 재산을 축적하고 재단을 만드는 과정을 막아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고 하죠. 지금 디즈니 가족들 생각하면은. 네. 이 노벨의 유언장 내용을 보면은 내 전 재산의 94%를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노벨상을 줄 것. 참 똑똑합니다. 네. 네, 똑똑해요. 네. 유산을 자신이 지정한 주체를 통해서 채권 및 펀드에 넣어서 운영을 하되 그 이자로 매년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연구자를 선정해 상을 주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노벨의 재산의 94%가 당시에 3,100만 스웨덴 시크로나니까 현재로 하면은 1.9억 달러고 하나로 2천억 원 상당이래요. 이자로 뭐 할 만하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랬겠죠. 현재 이 자금의 관리 주체가 노벨 재단인데요. 노벨 재단은 수상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노벨상을 운영하고 재단의 자금을 운용하고 그다음 상의 홍보하는 것 이렇게만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노벨 재단이 스웨덴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하나 누리고 있어요. 뭡니까? 세금 면제. 아, 스웨덴에서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요. 그럼요. 스웨덴 세금 내기 싫어서 이민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노벨 재단은 세금을 면제. 그 영국의 여왕이 받는 특권이 세금을 안 내는 거라면서요. 하여튼 이 노벨 재단 유일하게 스웨덴은 세금을 안 내는 기관입니다. 여왕도 간접세는 내요.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는 아마 물건 살 때 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저도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는데 그 왕가에서 영국에 네.
물건을 사잖아요. 그 뭐 모든 거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주는 거 아니야. 자기도 쇼핑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여행객처럼 텍스 리펀드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면 궁 안에 PX가 있느냐? 아, 브리튼 충성마트 이런 거. 근데 예, 노벨 재단은 예 돈을 굴리는 곳인데 네. 세금을 안 낸다 스웨덴에서. 그렇죠. 예. 노벨 재단은 처음 노벨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이자 수익으로 상을 주면서 계속 돈을 굴려갔습니다. 스웨덴이 1946년 이후에 노벨 재단에 한해서는 어떤 세금도 물리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이 투자금의 규모가 크니까 다른 데서도 우리한테도 투자해라. 그 대신 우리도 그럼 세금 면세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다른 데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에서도 1953년부터는 노벨 재단이 투자 유치하면 투자하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외교이기도 하면서 투자 유치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그 나라의 뭐 우량주 같은데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채권을 사라. 그렇죠. 그냥 사게 해드릴게 아무 조건 없이. 스웨덴 삼성 같은 회사가 없나 봐요. 팔렌베리. 그러니까 후계자를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그러니까 노벨 재단은 안 그럴 거니까 예, 세금 안 받겠다. 그래서 노벨재단이 돈을 잘 굴렸어요. 주식 투자 붐하고 맞물려서 노벨재단의 자금 규모가 점점 커져서 현재의 노벨재단 자금 규모가 6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창업주가 돈을 버는 재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꾸준히 그 돈 덩어리가 꾸준히 비슷한 비율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저기 그 전 세계에서 돈을 이제 재단들이 돈을 굴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잃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네, 구찌가 크면은 돈이 규모가 너무 크면은 자기가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걸 조절하면서 잃지 않고 조금씩 늘리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청계재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르웨이 네. 오일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주식의 1%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이제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자손들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파는 돈과 매칭을 해서 일정 기금을 따로 떼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오일 펀드라고 해요. 이제 세대, 후세대를 위한 건데 그게 전 세계 주식에 들어가는 돈의 한 1%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건 세계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요. 주식의 1%? 전 세계. 근데 그 노르웨이는 윤리 경영에 대한 원칙이 되게 강한 편이라서 술, 뭐 담배 이런 데다 투자를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KTNG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KTNG는 저 투모로우앤글로벌인데 담배 인사만. 네. 아무튼 이 노벨의 유언에 보면은 이자 네. 수익을 6조 되면 이제 이자 수익이 상당하겠죠. 이자 수익을 다섯 등분을 해서 물리,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학에서 주든지 의학에서 주든지 그래서 또는입니다. 그다음 문학, 그다음 평화 증진의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줄 것. 이 워딩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의 일부인가 예, 그렇습니다. 보죠? 예. 자, 유언에서 도박을 겁니다. 이자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 당신들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잘못해서 망하면은 그해 막 노벨재단에서 뭔가 막. 아, 그러면은 수상자가 돈 내야 되고 막.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벨재단이.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건 맞잖아요. 재밌네요. 3만 2천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무슨 뭐 내가 든 적금 이 정도 돼가지고 네. 그리고 수익이 안 났으니까 저기 뭐 비행기 편 같은 것도 지원 못 해주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상주면 돼요. 네, 이 유언에서 제일 재미있어 보이는 건 그거예요. 아, 근데 되게 예민하시네요. 이 유언에서 그 부분을 캐치한다는 건 굉장히 뭐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을 정하질 않았으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그 내가 돈을 모르고 계속 개발만 해온 과학자예요. 돈을 진짜 몰라. 그러면은 막 당시에 비싸던 돈, 막 우리나라는 식으로 해보자고요.
2만 원을. 그랬으면 10년도 못 갔어. 그렇죠, 그렇죠. 예. 얼마 안 가 한국의 돈은 환으로 바뀌거든. 근데, 와, 이자를 소득 분해라. 이자만은 영원하다는 건 안 거야, 경영이.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완전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뛰어난 과학자이자 사업가라고 했었죠. 네. 그냥 저희가 관심 있는 위주로 노벨상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아주 편안한 기초교양 시간입니다. 상금을 알면은 그 재단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알 수 있네요. 우와. 그죠? 그죠? 야, 그 재단이 따로 채권 안 팔고 저 주식 거래 할 수 없어 다행이네요. 주식 발행할 수 없어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사자가 막 몰리고 막 10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묘합니다. 수익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인데 실제 자본주의에 참여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소개를 들었는데 은근히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드릴 겁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액세스몰에서 술친구를 만나보세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를 기본 개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재산을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굴려서 그걸로 노벨상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상을 주는데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북극여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노벨상의 수상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평화 이렇게 처음엔 5개였어요. 노벨은 인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해서 상을 준다 이렇게 정했는데 일각의 루머에 따르면 노벨의 여자친구가 수학자와 사랑에 빠져서 노벨을 떠났기 때문에 수학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퍼진 루머이기는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선대를 살아갔던 매우 인류의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찌질했는가 이런 야사를 듣고 있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제. 맞아요. 정설일 수도 있죠 뭐. 네. 네. 그리고 각 상의 선발 주체 아까 노벨 재단은 수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수상 주체도 지정을 했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상은 스웨덴의 한림원, 그다음 의학은 카롤린스카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이고요. 문학은 스톡홀름 아카데미에서 하고 평화는 노르웨이 최고 의회에서 수상을 합니다. 네,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줍니다. 진짜 없는 분야가 많네요. 수학도 없고 뭐, 뭐 여우주연상도 없고 신인상도 없고.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해 주잖아요. 상이 생기면. 네. 그 권위가 탐나서 상을 만드는 양아치들도 많고. 그리고 인류는 자신의 양아치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투영해 가지고 상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운영이나 철학이 되게 보수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지만요. 이 다섯 개에다가 지금은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겼습니다. 네, 경제학상은 노벨의 유언장에 지정된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노벨상의 이름을 빌려서 주는 상입니다. 노벨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1969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설립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벨 재단의 동의를 얻어서 경제학상을 추가해달라. 그래서 상의 이름도 다릅니다. 다른 상은 다 무슨 노벨상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도 노벨 경제학상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입니다. 스피노프 모델입니다. 근데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됐네요. 네. 노벨에서 그거를 받아줬거든요. 여기서 부탁을 해서. 저도 CSI 마이애미가 더 재밌어요. 라스베가스입니다. 편의상 경제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학상 수상금은 노벨재단이 아닌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아, 이거는
그 이자 연동상이 아니군요. 네. 네. 그리고 수상자의 선발 과정은 근데 다른 분야의 선발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할리먼이 최종 결정을 맡고요. 대신 스웨덴 중앙은행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 및 선발 대행료 그리고 노벨상 홈페이지에 경제학상의 정보를 올려주는 대가로 매년 650만 스웨덴화 그러니까 8억 원 정도? 를 매년 그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수수료? 네, 노벨 재단에. 노벨위원회는 경제학상 이외에는 더 다른 상의 종목을 추가하지 않겠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 한때 이제 제가 스웨덴에 있었을 텐데 노벨상에 분야가 하나 추가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뭐요? 그래서 환경 또는 지속가능 분야의 상이 추가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이 네. 분야는 뭐 노벨이 만약에 지금 살았다면 추가됐을 법한 분야이긴 하네요. 네. 네, 그렇죠. 또 스웨덴이 북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뭐 선두를 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루머가 돌았는데 이제 스웨덴의 중앙은행처럼 뭐 돈 많은 기업이 노벨상의 명성을 탐내서 우리가 그럼 중앙은행처럼 뭐 8억 9억 줄 테니까 상 하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스폰서를 하겠다고 나선 세계의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과 국가들 중에서 하나 선택된 게 스웨덴 중앙은행인 거군요. 뭐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노벨상의 권위를 생각하면은 8억이 뭐예요? 그쵸. 마케팅 효과로. 그러니까요. 아니 상이라는 건 탐욕에서 온 그 권위와 유명세의 모임이잖아요. 예, 그것의 용광로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자기도 이름 넣겠다고 손가락 집어넣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 받아줘가지고 상이 진짜 4,800개 정도 되면은 막. 각가별로 다. 노벨 센터포워드 상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박리담회하는 사람이 갑자기 재단을 맡아가지고 이상한 마인드의 사람이. 그랬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죠. 예, 예, 노벨 테란상 이런 거 있고. 맞아요. 그럼 이용호가 받았겠죠? 네.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인지 노벨위원회는 2010년에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사항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가족의 처음에 이제 노벨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가족의 반대가 엄청 많았죠. 그리고 사실 유가족도 유가족이지만 유언장에 지정된 상의 선발 주체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을 주라고 너네가 여기서 뽑아서 줘라 이렇게 지명을 하니까 전형적인 자수성가한 기업 오너의 태도죠. 맞아요.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 그래서 선발 주체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상을 어떻게 줘야 될지 여기에 대한 논란으로 5년이 흘렀습니다. 아, 그 모델까지는 준비를 못했군요. 알프레드 노벨이.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던 거네요. 협의 없이.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아, 미친 사장! 이러면서. 심지어 우리 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죽고 나서까지 왜 이래. 네. 그래서 1901년에 처음으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거는 1800년대 말이잖아요. 그렇죠. 1898년? 1888년? 여기서부터 5년 전이었겠죠? 네. 제가 이 노벨상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랬더니만 저의 애정을 신께서 어여삐 여기사. 뭡니까? 제가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발표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런 건 어떻게 초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받는 거지? 한국에서는 흔히 노벨의학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명칭이 노벨 생리학 또는 의학상이고요. 제가 북극여우님에 대해 다른 건 몰라도요. 그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을 하신 분 아닌 것도 알고요. 국제 평화에 크게 기여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전혀, 알거든요. 전혀. 경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돈도 없어요. 많이 안 쓰세요. 예. 네. 폰 봐, 폰 저거. 근데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노벨 위원회에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노벨상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 생리의학상의 선발 과정이 사실 다른 상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보시면 다른 상도 어떻게 뽑히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 거기에서 이제 관장하시는 분은 자기네가 주는 상 말고 다른 거는 알 수가 없는. 네, 뭐 후보에 거죠? 대해서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노벨상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탐험을 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2015년에 북극여우님이 직접 관계자에게 들은 노벨 생리학 혹은 의학상의 수상의 기준과 선정 과정. 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광고를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씨 시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 제품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평산네이처죠.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다른 다섯 가지 분야의 선발 과정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노벨 생리학 혹은 의학상의 선발 과정, 선정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들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여우님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일단 노벨 생리학상을 결정하는 큰 조직으로 노벨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네. 이 노벨 의회는 총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노벨 의회가 후보를 추리고 수상자를 선별하는 투표. 이 50명이 투표를 해서 수상자를 뽑는 거거든요. 50명? 네. 이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아, 투표로 수상자가 뽑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상 주체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그리고 노벨 의회 안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노벨 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후보자의 지명과 선정을 담당하는 실무조직인데요.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명의 회원에다가 노벨위원회와 노벨의회 사무국장이 각각 포함해서 이렇게 7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백 건의 후보작을 검토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사실 7명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50명의 의회에서 여기저기서 추천을 해줬는데 7명이 그거를 연구를 다... 왜냐면 보통 수상자의 생애에다가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쵸. 생애 내내 뭘 했는지 다 털어봐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는데 1년 다 써도 매우 짧죠? 그럼요. 그리고 뭐 이거를 좀 세세하게 한다고 치면은 논문도 몇 개 읽어봐야 되고 그쵸. 작품도 몇 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 과정이 보통 상이 양아치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정 과정에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을 때 노벨의회는 어떻게 하나도록 봅시다. 네. 그래서 이 7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노벨의회 회원 중에서 10명가량을 더 추려서 위원회 일을 돕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연금으로 분석하고 이런 일은 외주를 또 줘요. 아. 다른 전문가들, 그 각 분야에 또 뛰어난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한테 검토 보고서를 받아서 이분들이 이제 행정적인 일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1년이 되게 바쁘겠어요. 엄청 바쁘죠. 그 땡볼 줄 알았는데. 선정된 의회에 이제 그 학자 10명은 마치 수능 출제위원들처럼. 그러니까요. 수능 출제위원들 왜 장시간 정해진 기간 동안 호텔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출제 다 하면은 막 그 멸치 대가리 따고 있고. 일찍 하신 분들은 그렇고 네. 일찍 안 끝나신 분들은 죽어나고 그리고 또 가장 괴로운 게 외부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발설되면 안 되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 그래서 축구하다가 글로 공 넘어가도 영원 그 수능 끝날 때까지 못 주워 온대요. 공을 잃어버려. 아니, 호텔에 축구장 있나?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은 아까 여기서 이제 그 7명이 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인 마리아 마수치 캐롤린스카 의과대학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네. 이분은 사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탈리아에서 의대 마치고 스웨덴으로 건너와가지고 아 1년만 더 있을까? 1년만 더 있을까 하다 40년째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굉장히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억양이 굉장히 강하고 아직도 내년에 이탈리아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제는 안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저 주임 원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사 때는 2년 뒤에 나가는 줄 알았다. 지금 34년째다. 네. 네, 이제 이분을 딱 만났을 때 사실 이날이 노벨상을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면 곳곳에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금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는 배지 있잖아요. 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옷도 좀 약간 밝고 차분한데 밝은 색깔로 은근 화려하게 맞추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 이 노벨 배지, 그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거 이거 단 사람이면 아, 노벨 위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엄청 바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상자의 기나긴 결정 과정은 후보 추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건 9월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네. 그래서 올해 상은 10월에 주지만 이미 9월부터 내년 상을 준비하는 과정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럼 추천이 되어 있겠네요. 추천 과정이겠네요, 지금. 지금 추천 과정이죠. 그래서 노벨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부터 추천해 주세요 하고 초대장을 보내거든요. 전 세계 한 3,000명 정도가 된대요. 그 초대장을 받는 사람이. 아, 이거 애플 발표회 같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누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후보를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천의 마감이 1월 말이에요. 1월
내년도 1월 31일까지. 아, 넉 달 동안 추천을 받아요? 일단 1년 중에 넉 달이 설명이 됐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네. 몇 명 그 추천서를 받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소문 나가지고 계속 그 문학상 근데 얘기할 때. 그걸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까 네. 그 뭐지? 아까 배팅하고 이런데 정보가 새 나오는 것일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잘못 태어나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를 보면은 나중에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오늘 녹음 전에 와서야 떠올랐는데 이원채 오즈메이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노벨상에 대한 배팅은 어느 정도 규모냐? 예. 아 그럼 이제 후보를 누가 추천하느냐? 아까 그 전 모든 상에 그 추천하는 사람의 풀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경우에는 노벨 후보 지명권을 가진 사람, 노벨상 후보 지명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스카 의대의 노벨 의회 회원, 아까 말한 그 50명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추천 후보 지명권을 갖습니다. 아, 그 전 세계에서 온 추천서를 검토한 다음에. 검토도 하지만 자기들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자기들도 후보를 추천해요. 네, 자기들도 누구든지 간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 왕립 스웨덴 한림원의 의학 생물학부 회원, 그 다음에 해외 회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노벨 의학상 수상자. 아, 수상자는 살아있으니까, 보통. 그 다음에 기존의 화학상 수상자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1항에 해당되지 않는 노벨위원회 회원. 아까 그 1항이 카롤린스카 의대에 있는 노벨 의회 회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카롤린스카 의대에 있지 않지만 노벨 위원인 사람들. 그 다음에 스웨덴 또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의과대학 정교수. 이거 묘하네요? 저, 추운데 안 살면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아니. 밤낮이 매우 이상하게 긴 곳에 안 살면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노벨 위원회가 선정한 의과대학 교수. 해당 학교의 의과대에는 6명 이상의 교수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나라의 연구가 후보로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다른 나라더라도 이제 6명 이상의 정교수를 갖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 중에서 이제 선발해서 달라 이렇게. 자, 요거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어느 의과대학을 이제 선정을 해서 후보를 추천받는지 공개하면 안 되죠. 네, 여기는 이 추천권을 가진 사람도 비밀이더라고요. 50년 후에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공개해도 되면, 네. 대학교들이 막 광고할 거예요. 우리 학교 뭐. 그렇죠. 추천할 수 있는 학교. 그렇겠죠. 그러면 막 로비 받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렇죠. 지하철역 들어가면 이렇게 노벨상 메달 이렇게 있고, 뒤에 학교 정문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책을 들고 웃고 있고. 함구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 그 권위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노벨상 수상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노벨재단이. 그러니까 마케팅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분한테 그런데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정보가 미리 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말했겠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술 같은 거 한두 잔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추천한 사람이 나불댔겠지. 네. 그리고 그 밖에는 노벨 위원회 이건 적합하다고 판단한 과학자. 이거는 사실 재량의 폭이 넓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스스로 추천하기 없기. 그러니까 추천 지명권을 받은 사람은 나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지명권 받은 사람 되게 우울하겠다. 따라서 내가 되게 열심히 한평생을 연구를 해왔고 대단한 걸 발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건 달갑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덜어 있겠네요. 네, 2015년에는 생리의학상에 총 327명의 과학자가 후보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57명이 처음으로 지명된 사람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빼기를 해보면 270명은 과거에도 이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아주 낮은 확률로 수상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매년 이제 여기는 이번에 327명 후보가 올랐지만 다른 상이나 의학은 네, 근데 다른 상 같은 경우도 평균 250에서 300명 정도의 후보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평화상이 좀 후보가 적은데요. 보통 200건 미만의 후보가 올라온다고 해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다른 곳에서 의회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금 그러니까 생리학교 혹은 의학에서 선정 의회를 선정하는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평화상은 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물론 평화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네. 학자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그 노벨상의 다른 분야를 수상한 과학자 가운데서도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권위자를 찾아야 돼요. 그거 어렵겠네. 네. 그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 있는 그 노벨 평화상 의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네. 추천할 수 있고 각 정부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평화상을 수상한 분들도 수상할 추천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그 양념치킨 개발하신 분 추천했겠죠? 왜요? 아, 그죠.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한국이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이유거든요. 2017년 올해 노벨 문학상은 벌써 수상자 나왔지만 총 240건의 추천이 도착했었고 중복을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195명이 후보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작품에 주거나 뭐 그 해의 연구 결과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에 수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이 많겠죠. 네, 작년까지 훌륭했던 사람이 올해도 훌륭할 테니까. 그럼 그 의회나 위원회는 처음에 이제 봉투 까볼 때 네. 메일 받을 때 이런 때 아마 뭐 우편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 해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 까볼 때 되게 기뻐하겠네요. 아싸 중백 그래서 아 일 줄었다 그거 되게 신나거든.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중복값 없애는 함수 딱 집어넣으면은 가스소 이식으로 이러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후반으로 오니까 재밌어졌습니다. 네. 초반이 재미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V룩업이구나. 중복값 없애는 함수요. 누를 때 긴장감. 했더니 막 두 명 나오고 막 그래. 그죠. 그런 거 되게 밸런스 잡기 어렵잖아요. 후보가 되게 많으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들러붙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맞추는 밸런스도 117년간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싶고.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노벨상 발표 장소죠? 수상이 아니라. 네. 네. 발표하는 행사가 더 중요하죠? 네. 네. 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 무엇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북극여우님과 내일 이 시간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시민이 몰랐던 시민의 권리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가부.서울.go.kr 서울정보소통광장. XSFM25@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요. 아, 류동호 씨께서 그냥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알실 제작진 여러분. 저는 딴지일보 시절 1회부터 지금 이 단어가 지금 한 3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아, 저희 방송에서요? 네. 빠짐없이 애청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국 직장인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삶 속의 고민거리들을 찾아 매주 방송으로 알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삶 속에서 저희가 고민거리를 던져드리는데 왜 감사하실까요?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황당무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휴 동안만큼은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컨텐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죠. 연휴 동안 건강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연휴 때 엄청 망가졌습니다. 네. 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투혼. 먹고 마시고 헌터. 그죠. 먹고 마시고 로템. 네. 먹고 마시고 과로. 네, 운동도 걸르고요, 또. 체육관도 노니까. 아, 그리고 나 녹음도 하고. 예. 그러게요. 이거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이제, 인사말을 전해주실 때 매우 고맙기도 한데, 이게, 그냥 인사로 안 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잘 하자면, 건강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공무원 중에 얼마 전에 이제, 과로로 인해서. 네네. 예, 예.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셨죠. 사실 뭐 시장도 나가서 뭐 계속 뭐 맨 앞줄에서 뭐 무릎 꿇고 사자고 뭐 했던 모양인데 뭐 그게 다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본인과 예. 가족의 입장에서. 예예예. 예, 예. 이제 얼마인가 그 지자체 선거가 있을 텐데요. 그 공무원들을 엄청 빡시게 굴려가지고 뭐 시민들의 이런 게 좋아졌다 이런 자랑도 때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공무원도 사람이고 유권자인데. 예예예. 예, 예. 건강해야겠습니다. 이 우리 제작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놈이라도 쓰러지면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호 씨 외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다른 내용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노벨상에 대한 기초 교양들을 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윤세민과 유현 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